2번 풀어볼게요. 200점까지 획득할 수 있는 영상 쓰기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도움 영상 드립니다. 잘 녹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커피 전문점이랑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얼음 속에 혹시 오늘의 문제가 숨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막힌 데가 없이 활짝 트여 마음이 후련하다를 뜻하기도 하고 덥거나 춥지 아니하고 알맞게 서늘하다를 뜻하는 고유어 형용사의 기본형은 무엇일까요? 200점 문제 도전하세요. 도전하실 분은 여기서 200점 단계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심장. 자, 네 조각 모두 200점에 도전을 했습니다. 아직 영상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요 영상 보시고 맞는지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더위에 지친 여러분. 잠시나마 이러한 얼음 보면서 이러하셨나요? 저는 이러하다 못해 춥기까지 했거든요. 도전자분들 속 이러하게 맞춰주세요. 아, 망했다. 아, 맞춰주세요. 망했다. 아, 그러니까 먼저 쓸 게 아니야. 확인합니다. 아, 이렇게 쉬운 거를. 속상해. 답이 많이 걸렸어요. 어떡해. 선선하다. 개운하다. 시원하다. 자, 백현미, 백현숙조. 시원하다. 자신 있으신가요? 망했어. 저희가 예전에 그 뭐 사이다 선전할 때, 아, 뭐 청량 음료 네. 한번 하셨어요. 시원해요. 시원하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시원하더라고요. 시원이가 두 개가 딱 떠올라서 그 광고 덕분에 생각이 나셨다. 정답을 맞을지 확인합니다. 아니다. 시원하다! 2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안 써도 되는 건데, 그치? 그렇죠. 저거까지 다 보고 싶어요. 우리가 야, 왜 이렇게 이거를 백현미, 백현숙조가 700점으로 선정치고 올라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입니다. 지금부터가 200점짜리 문제가 아직 남았잖아. 다섯 문제 남아있습니다. 7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죠. 기로 시작하는 삼음절입니다. 장래의 발전을 기대할 만한 인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한자어는 무엇일까요? 고용군 조세험조가 지금 눌렀어요. 기대주. 기대주 치면은 우승권에 또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200점 획득하면서. 와. 기대주 정답입니다. 이야. 자, 지금 또 200점 기대주를 마치면서 조세훈 고용군조도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우승권.